그리고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처리가 미흡한다든지 뭔가 저한테 충고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제 핸드폰 번호를 자막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직접 전화 주셔도 제가 성실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아, 저는 범양 개인 브랜드의 대표인 오택균이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오늘 이렇게 지금 마루야마가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이 마루야마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설명이나 장단점, 특징, 농가에 계신 분들께서는 또 마루야마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래도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듣고자 왔거든요. 일단 마루야마라는 회사는 네. 일본에서 127년이 된 회사고요. 네. 이런 대형부터 시작해서 네. 조그만 소형까지 제작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마루야마밖에 없습니다. 대형 농기계부터 소형 농기계, 엔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산하는 곳은 마루야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엔진 분무기라든가 네. 뭐 배터리 분무기라든가 네. 물하고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마루야마가 1등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저 비료 살포기인가요? 대표님? 예, 예. 그러니까 고모대 같은 경우는 마루야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한국에서 품질이 좋은 거라 그러면 계양에서 수입하고 있는 에코, 네. 그다음에 림스에서 수입하고 있는 제노아, 네. 그다음에 저희 마루야마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아마 저희 마루야마 제품이 시장을 한 70% 이상 장악하고 있을 겁니다. 비료 살포기에 관해서. 예, 예, 관해서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시회 나와 계시는데 전시회도 매년 나오시는 편인가요? 저희는 다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전시회가 가장 큰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제품들도 네. 일반 공구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네. 많은 네. 것 같은데 네. 이 마루야마 브랜드에 대해서 제품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제품들도 간략하게 좀 특징 있는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가수원에서 전지를 하고 나면 전지된 나무를 폐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파쇄해서 이렇게 만드는 기계고요. 이 제품은 아시다시피 사과나 복숭아, 밭에 약을 치는 SS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이 마루야마의 30년 전 모델을 카피하고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력 차이가 한 30년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수원에서 약을 치고 나면 사과나무 밭에 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예초기에서 옛날 했는데 이 제품은 타면서 풀을 베는 승용 모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반 풀을 제거하는 그런 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승용 모아하고는 틀리는 거고 이거는 과수원 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엔진들은 전부 일산 구보다 엔진들이 장착돼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아마 공구 브라더스 우리 가족들이 잘 모르는 제품일 겁니다. 논에 잡초를 제거해서 도랑을 팔아줘야 돼. 그래야 벽부리가 튼튼하게 큽니다. 이걸 배톡이라 그러는데요. 수입하는 데는 저하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은 콩을, 공순을 잘라줘야 됩니다. 공순을 잘라줘야 콩 줄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걸 예측을 했는데 콩을 잘라주는 적심기라고 합니다. 적심기. 이거는 특허된 제품입니다. 남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마루야마의 79cc 엔진을 장착한 불어합니다. 바람을 불어내는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제노아나 스틸이나 마루야마가 A급 클래스인데 마루야마 제품이 아직까지는 단계적으로 소비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기간이 짧기 때문에 스틸이나 제노아는 10년 전 모델을 아직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개발된 지가 3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풍속, 풍량은 마루야마 제품이 세계 제품 중에서는 1등입니다. 가장 월등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소형 마루야마 톱입니다. 한 손으로 전지를 하는 거죠. 이거는 두 손으로 가지를 치는 톱인데 독일제나 일본제나 중에서 양손으로 작업을 하는 톱 중에서는 가장 경량입니다. 제일 가볍습니다. 그 요거는 예측이 종류입니다. 예측이. 예측이도 정말 이게 헤드가 작게 나왔네요. 예, 요것도 가볍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쓰기 위해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프로형들 조경을 하신다든지 논에 농사를 지으신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지금 다 못 가져나왔는데요. 예초기는 마루야마의 종류가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특성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뭐 과수하는 분들, 조경하시는 분들, 벌초하시는 분들 그 특징에 따라서 저희가 제품을 거래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아까 말씀드린 논에서 비료를 뿌리는 제품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보통 이걸 비료만 뿌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알갱이 있는 것들은 다 뿌릴 수 있습니다. 유박이라고 아주 굵은 알갱이를 뿌려야 되는 게 있거든요. 타사 제품 가지고는 유박을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마루야마는 내려가는 곳간이 굵기 때문에 유박도 사용 가능합니다. 야, 그럼 비료 살포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또 심기 위해
위해서 쓰는 용도로도 가능하겠네요. 다 합니다. 네. 씨앗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가루약, 밀가루 같은 그런 가루 성분을 갖고 있는 약도 이거 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은 기계를 파시는 분들이 특성을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공구 분야하고 농기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영역이 없어져 버렸어요. 서로가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물건을 쓰시고 사용하는 분들이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제가 영업마이 30년을 했고요. 근데 이런 점들을 참 설명을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아주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기회가 됐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에 대해서도 특징을, 장단점을 언젠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모르니까 극복을 못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또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야, 진짜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농가에서 비료 살 포기는 왜 마루야마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첫 번째, 비료는 한국의 논이 40m, 50m입니다. 비료가 20m 이상 날아가야 중간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비료가 18m밖에 못 나가면 중간에 비료를 뿌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비료 살포기 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갑니다. 그거는 써보신 분들이 이미 알기 압니다. 때문에 예. 입소문이 나서 예. 계속해서 마루야마 찾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등에 메기 때문에 진동이 있으면 안 돼요. 진동이 있으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세 번째는 이게 엔진 배기량이 79.2cc다 보니까 시동을 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사 제품은. 근데 저희들은 시동을 걸기가 미라클 방식을 도입해서 굉장히 타사 제품보다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충전 분무기라 그러죠. 등에 메고 배터리로 약을 치는 거. 죄송하지만 국산 제품보다가 이게 가격이 5배가 비쌉니다. 근데도 이걸 씁니다. 왜 쓰느냐? 첫 번째, 가장 미세하게 나갑니다. 약이 미세하게 나가야 약값도 절약되고 약해를 안 있습니다. 약해. 약이 많이 나오네요. 잘못하면 농작물이 그때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배터리 제품 중에 18V를 가지고 분무기를 쓰는 거는 저희 제품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배터리를 다 12V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국산 제품입니다. 비교해달라고 갖다 놨는데요. 이건 국산 제품이고, 이거는 두 가지가 마루야마 제품인데,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가격이 3배 차이 나고요.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가격이 5배 차이 납니다.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5배만큼의 값어치가 있나요? 아니면? 합니다. 합니다. 충분히 합니다. 이거는 주로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 뭐 작물을 키워서 그걸 벌이로 하시는 분들, 돈벌이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쓰십니다. 또 한 번 쓰신 분들은 또 다른 제품을 쓸 수가 없고요. 저희들 요즘 트렌드가 배터리 충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엔진만 30년을 했습니다. 이제 배터리 충전으로 돌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 KM 브랜드라는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충전 제품들도 저희들이 런칭해서 팔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예측이라든가 트리마라든가 과수원에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전지가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운반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만들어 놓는데 저런 것들을 꼭 하고 싶습니다. 마루야마가 이렇게 종류가 많고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저희가 한 10%밖에 못 가져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리고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 오늘 요 공구브라더스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유익했고 앞으로 또 이런 길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마루야마 제품을 쓰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쓰실 분들이 마루야마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본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저희한테 마루야마 제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공구나 농기계를 파시는 대리점 담임께서 연락을 주셔도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처리가 미흡한다든지 뭔가 저한테 충고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제 핸드폰 번호를 자막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직접 전화 주셔도 제가 성실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 부스를 돌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몇 분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조금 꺼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에 잘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대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전화번호를 내세우면서까지 어떤 의견이든지 들어주시려는 부분에 진짜 감동했습니다. 대표님 딱 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네.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는 전화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꼭 감사드리고요. 예. 혹시나 평소에 마루야마 관련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셨던 부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마루야마 본사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또 이 박람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한번 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